사람들을 뽑았어. 사람들이 뽑았어. 사람을 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뽑았어. 저도 사랑니 네 개가 누워 있더라고요. 우리 스초리 나 이제 초리 세 명이 45라는데 혼자 74라고 해요. 역시 혼자 그치. 그때가 아 진짜 아까 그래서 맞췄어요? 저요? 저 조용히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조는 하나도 안 맞췄거든요. 네. 근데 다른 조에서 다 맞춘 게 지워줘가지고 우리가 다 이렇게 빙고가 돼가지고 우리 팀에서 사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인원수 일어나는 거 해가지고 셀카본 받고 그 뒤에 뭐야 문제 맞추고 빙고 해가지고 조명 받고 와 진짜 어부지리의 진실을 부럽다. 나 재주는 고민부리 아니 왜냐면 그 저 이제 지역 간담회를 많이 가가지고 네. 그 일어난 게임을 알아요. 근데 그 게임하는 방식이 1번, 그러니까 숫자만 정해놓으면 그런 숫자가 툭 일어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첫번 한번 했을 때 네, 여기 콩나방이요. 잘 치료됐으면 대기야. 비록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너가 나에게 주기로 해서 별풍은 못 봤지만 근데 진짜 귀신이 안 보였어요? 아, 진짜 아 그거 화면에 나오면 레전드인데 아 자꾸 그래서 지금 아 자꾸 그래가지고 지금 뒤에 탈기신 있어요 탈? 아니 트럼인데 내가 저거 뒤에 있는 나랑님이 지금 탈기신처럼 근데 귀신 모양이 보이는데 꼬꼬나 왔었어 난 버스커 나 나도 버스커 왔었다 아 원래 지금 아니요 저희 전혀 모르는데 누나 아, 저 친구 뭐야? 아니 그러니까 누나 아니라고. 아, 네. 저 모건이라고.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저기 모 같다는 모건. 모 같네요. 참 모 같네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직업이? 저는 저기. 뒤에서 난 직장 가는 그런 일이었어요. 아, 제가 관상을 보는데 딱 그렇게 보였어요. 약간 앞담이 아니라 뒤에서 되게 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일 하세요? 아, 저요? 네. 저는 앞담 가는 일. 앞담. 앞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그렇게 화력이 세질 않아가지고 아니 화력 그게 어딨어요 다 이분이 저는 피 빨려고요 아니요 데뷔라고 그러시길래 이쪽으로 좀 잡을까봐 피 빨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봐요 저는 그런 거 진짜 괜찮습니다 아 정말요? 우리 아까 스토리 와준 거지? 굴리님 안녕 아까 우리 꽂았잖아요 켰어요 왜 딴 방 가서 잘 놀았어? 내가 지켜봤어. 아, 재우러. 아, 이번엔 개그 한 대 때리고 싶어요. 나 한 대 때리면 이렇게 저렇게 피할 거야. 어떻게 날아오는 거 정확하게 볼 거야. 정확하게 보고 싹싹 피할 거야. 그게 내 스타일이야. 피할 거야. 그러고 나서 기분 좋게 걸어갈 거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갈 거야. 그러고 나서 씩 웃을 거야. 방 제대로 왔다. 그러면 아마 날 때리려고 했던 사람은 약올 거야. 방 제대로 왔어. 여기선 내가 제일 이쁠 걸. 아 여기 경쟁자 한 분 계시기는 하는데. 안녕하세요. 모건입니다. 이쁘게 생기신 분이 계시고. 아 진짜요? 여러분 안녕. 아마 모건 오빠 방송 봤어요. 저희 이러고 놀아요. 근데 왜 안 나오시는데 그 지식팀? 아 네 괜찮아요. 아, 타이틀에 이름 적어드려도 되나요? 아, 그러게요. 이미 적었어요. 저는 모호권입니다, 아, 모호권. 안녕하세요. 제가 때리고 큰 눈이라고 해주세요. 아, 정말요? 아, 형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방금 갇혔잖아. 항상 우리 오빠 홍빠 너무 아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미래한테 오랜만. 내 방에선 되게 오랜만. 홍빠님은 주로 어떤 방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요? 저도 몰라요. 홍빠님
빠님 그냥 비주얼 남겜이에요. 하고 싶은 그래서 앞다른다는 그런 얘기가 오스님 안녕하세요. 대구버스. 와 대구버스 뭔가 큰손 느낌 나. 진짜로. 대구버스님 뭔가 큰손 느낌 나는데 맞아요. 아이디 새로 만들었어요? 어 내방 팬데믹 했었던 것 같은데. 어 미련이 아이디 새로 만들었어요? 다른 아이디인가? 어 내방 팬데믹. 자리 교체를 하면 제 얼굴 때문에 모든 게 가려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팬덤 했던 것 같은데? 아 오늘 대구버스님 그거예요? BJ세요? 버스님 혹시 BJ신가요? 오늘 BJ분들이랑 많이 못 친해졌어. 나도 말 많이 정신 없었어. 결국에 이거 저기 이거 구성 못 받은 거야? 풀어줘봐. 아 사문아 그거 구워서 그래. 그 며칠 가. 아 전 매니저 작업으로. 아 정말요? 오랜전이네요. 맞아요. 아이고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천안까지 어디서 왔다 가셨어요? 됐다. 혹시 저 보셨나요? 이거 모발이 형이랑? 죄송해요. 아 이제 안 건드려. 아 그럼 파란 방 고정돼 있어. 네네. 아 파란 청방 보시는 거? 매니저신가? 아 나 파란 어디로 갔지? 아 청주면은 그래도 그나마 좀 갈 만 있겠네요. 천안이네. 저 어제 청주에서 버스킹 했는데 아 엊그제 아 어제 저기 광청방역 아닌데? 은행이랑 와서 와 세 분 다 봤죠. 아 네 분이에요. 여기 지식 테이블까지 네 명이. 콜린이 아까 대방에서 내가 막 그렇게 팬팬이 할까고 하는 거 내가 봤어. 누구야? 아 네 미래님도 지방 들어오셨구나. 안녕하세요. 오늘 파란 형 저기래 생일이래. 아 진짜로? 파란 형? 발음하기 힘들게 파랏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파랏. 바람. 발음 어렵네요. BJ 김맨님 어서오세요. 김맨님 어서오세요. 형 봤어요 아까? 나? 집중해라님 혜민 팟 안녕. 아 맞죠. 오늘 보니까 안지만 선수 간담회 왔던 것 같은데. 아이고 사랑해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오늘 안지만 선수가 제 옆자리였어요. 진짜 나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졸고 싶었는데 쪼꼬님이 나 정면. 쪼꼬 대표님 정면에서 나 그 졸 수가 없었어요. 더 열받는 거는 그래서 엄청 열심히 들었는데 정답 엄청 외쳤거든? 나 진짜 다 다 알았는데 하나도 못해.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이거 저는 이것만 달라요. 안지만 선수가 도박해서 망한 선수라고 봐. 근데? 아 자격정지는 끝났는데 이게 팀은 못 잡아. 그 나야 누나 어서 와. 어서 오세요. 짱이 안녕. 다들 안녕. 확실히 얼굴이 나와야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여사 다들 반짝이 같이 하는구나. 나는 도와주세요. 계속 운전방송 많이 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먼저 왔다가 이렇게 소통이 가능할 때 그렇죠. 운전할 때는 못 읽으니까 피곤하셔서 미안한데 어제 저 버리고 가셨으니 오늘 밤새 가고 되셨죠? 전 준비됩니다. 누나님 누나님 최저 시급은 주시나요? 우리 박준호 형님 역시 최저 시급 준호 오빠 준비됐네. 아유 준비됐어. 오빠 미워요. 나 왜 미워. 나도 간담회 갔었구나. 어쩌마 나 오늘 간담회 갔었어. 나 오늘 행사 다 했어요. 오 개인기 하고 계시네. 방송 체험과 패션 진짜 준비됐어. 파란색 보셨나요?
저는 지금 안 받아. 운전중 계신가? 오관님도 계시네. 나보다 어려워. 정아! 정이, 정이도. 아, 정이님 안녕하세요. 오빠, 오빠, 나랑 이혼해야 돼. 아니, 결혼을 한 적이 없는데 너랑 이혼을 하고. 아, 저 28이요. 6년, 6년 전에, 6년 전에. 6년 전에? 아니, 아까 서른대. 형이라고 하는 걸 들었단 말이야. 저랑 별 차이 안 나는데? 저는 23살이거든요, 사실. 아, 여기서 누가 막내야? 6년 전에. 6년 전에. 저 20살이에요. 아, 6년 전에? 아, 7년 전에. 7년 전에. 아, 27세십니다. 그, 27. 그죠? 6년 전에. 아, 33살이세요? 저기요. 제가 삐지신 거 아니죠? 아니요. 저 원래 이런 드립을 많이 쳤어요. 결혼하나요? 형 오늘 방송 1일차가 BJ가 시청자가 지금 1일차에서 만난 거야. 그러니까 1일차도 케이팝계잖아요. 원래 방송 초반에 띄면 많이 들어가고 눈에 안 띄면 그냥 명달이 되는 거고. 그니까 그게 좀 있어요. 왜냐면 MC 볼 때 되게 딱딱하게 보잖아요. 그리고 뭔가 되게 성숙한 이미지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딱 서 계신 것도 이렇게 딱 그 이미지로 계시니까 아무래도 이미지 때문에. 아니, 오늘 시청자분들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큰 거 없어. 그냥 안 돼요. 소통하려고 방송했더니 오늘 다들 조용 빠지네요. 열혈 나신다고 그런 분이 저번에 두껍게 져가지고. 다들 오늘 피곤하셨네. 양아치네. 스토리도 양아치. 아, 은매? 은매랑 흥거 형이랑 태풍 형이랑. 근데 은매는 금방 갈 거예요. 은매가 워낙 크게 생긴다. 아, 그럼 정말 빨리 가야겠다. 아, 은매뿐만 아니라 핑거형도 큰손이고 다 큰손이지. 아, 진짜? 스토리들은 다 진짜 큰손. 나한테만 안 쏘신 큰손이지. 아, 아, 남캠 형한테만 안 쏘게. 남캠은 안 쏴. 아, 왜 너 왜 쏘냐? 아, 여기 나한테 안 쏘? 아, 나한테 안 쏘? 여기 캠을 잡았지. 아, 여기서 시금치시구나.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저 여자 시청자밖에 없어요. 금치, 금치, 시금치, 금치. 좋지, 너무 좋지. 여자 시청자 많은 건 부럽다. 근데 아까 다 나가가지고 지금 그 남자분들이. 네. 아까 바로 별로 없다고 하지 않았어? 일단 104명 정도로 가자. 네. 아, 100명이 너무 세요? 101마리 강아지 얘기하는 거야 지금. 100마시야? 아, 101마리 하면 항상 갈맛이 아니야 지금. 형 그거 어떻게 할래? 그니까 그 내가 그 얘기 한 거야. 어제 파란 형이랑 다 여기 있으니까 우정님이 안에서 같이 뭔가 윤석 형이랑 다 연락 한번 드릴까? 윤석 형. 아, 윤석이. 난 다 좋아. 왜냐면 아예 반지가 이쪽 차 안에 근데 돈스랑 윤석이는 저기잖아. 그 영등포잖아. 그렇지 않아? 둘다 지금 엄청 편하게 살고 나도 우리도 개피곤하잖아. 우리도 거의 잘 맞아요. 엄청 고생했어. 아, 진짜 엄마가 졸려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서 아니 막 그 바람에 붙이랑 찍고 형 어디야?
또 여기 있어. 우리 양재야 모건찡. 모건찡이라고. 열일해서 모르겠어. 양재도 너무 온다는데? 윤석이 형. 어 좋다 좋다. 돈수로 같이? 오늘 아니 아니 돈수 형이 돈수 윤석이 형 윤석이 형 집 갔잖아. 돈수 형 우리 지금 무슨 얘기 했는지 알아? 형은 오늘 양재로 안 오면 혼자 가자. 형 혼자 와? 누구 보고 있어? 아, 채워. 아, 그래? 형, 울산으로 와. 아니, 아니, 어차피 안 와. 그래서 체험 가지고 있어. 나머지 90개 어딨어요? 나의 출발은 전화해줘. 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아, 10개 끝까지 진짜 감사드리고, 나머지 90개는. 아, 여기 끝까지. 정세형 안 왔어. 정세형 지금 아이돌이 왔어.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직 거기까지밖에 못 왔어요? 아, 2천 갔어, 2천. 아, 진짜? 나 지금 방송 중이거든. 아, 나는 그게 중요한 줄 알았죠. 그래서 우리끼리. 무슨 방송인가요? 아니, 호빠 팬들 잠깐 나와봐. 야, 딸. 그래서 지금. 딸, 여러분들, 호빠 팬들, 마미 누나, 미래야, 다들 어딨어? 안녕, 누나. 그래서 우리끼리 놀고 갈게요. 초롱이, 그래, 초롱이. 사실 잘 해줄 테고, 호빠 오빠. 네, 그래서 지금 왔어요. 아, 지금 근데 호빠 진짜요? 나 지금 하고 싶은데요. 오빠, 와, 신기해. 아, 진짜 우리 팬들 아니야. 아, 나 팬님 팬들이랑 아, 진짜? 여긴 남자 살아남아야 돼. 잠깐만. 여러분들, 여기 팬발 지금 작품 있으신 분들 팬발 좀 해주세요. 아니, 저는 그 지식사회님이랑 나담수님이에요. 아, 루시아, 이거 팬발 가능하신 분들은. 네, 뭐 하여튼 우리 잠복이라도 좀 들으시라. 알겠습니다. 아, 재밌게 드세요. 잠깐만. 또는 에드벌레는 안 되나? 장면 좋아하신다며, 장면 소리. 사랑해요. 네, 재밌게 놀아야 되고. 아, 또는 에드벌레는 안 되나? 알았어요. 하이. 네. 사랑해요. 아니, 사랑해. 그 친구분들이랑 생일 파티 하래. 아, 진짜. 피곤하시죠. 지금 돈수양이랑 채호, 형 채호 알지? 채도 오빠. 채호랑. 아, 온대? 어, 온대. 좋다, 좋다. 아, 와, 나 진짜 오늘 해결책 다 끝내자, 그냥. 형이랑도 어차피 술 한번 먹기로 했었고. 어. 오늘 다 끝내고. 어. 와, 진짜 그냥 오늘 다 끝내자, 여러분들. 형, 나 잠깐 화장실 좀 갈까? 같이 MC 모셨던 지식 크리에이터님 이렇게 같이 계시고. 아, 나가셨어 다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저 지식 크리에이터님 계시구나. 열심히 했죠? 아, 다들 진짜 리액션 텐션 부럽다. 아니 제가 워낙에 이렇게 리액션 잘 못하니까. 아 그냥 좀 얌전얌전하게 하시는구나. 네. 입적 스타일이. 오빠 오빠 왜 그래요?
제가 지금 아마 세 개가 남아 있을 건데 제가 잠통을 싹 끌어버리고 오빠가 아니라 오빠. 내 후반인가. 아, 네. 아, 미래야 얘기해. 기억도 맞은다 그랬는데. 아, 이게 보통 남자들은요. 네. 그냥 오빠 그런 것보다 아닐 것 같아. 오빠 이렇게 불러주는 분들이 좋아해요. 그래요? 오빠야 내가 진짜 그러는 애는 사투리고. 진짜 너무 고맙다, 진짜. 그리고 아까 전에 계속
오빠 약간 오징어 보고 외웠어. 아우, 아이고. 내가 궁금한 건 요즘에 방송에 집중 못하는데 방송 켜놨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는 거. 자, 이렇게 재미없는 거 알고 그냥 계속 잘 지켜준 거. 그러면서도 또 어깨에 기다려준다 해서 해준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올라가지. 누가 봐도 요즘에 진짜 별거 없는데 여러분들 모두 항상 기다려주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홍보할 때 요즘에 되게 막 진짜 힘들어 하잖아요. 여러분들 안 하면 뭐가 됐을까? 그래서 약간 혼자가 왔다가 그래서 없어 미안해. 아이, 대현아, 누나 이거 좋잖아. 나 지금 술 달라고 하는데. 했지. 내가 지금 품 달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18개로 누가 썼잖아. 욕할 거면 나 28개로 하라고 했어. 28개 말고 아니면 이왕 할 거면 아니면 28 아니면 이런 18 이런 2018 2018 이런 아 이게 이런 18 진짜 했던 게 아니야. 나는 오늘 사실 원래 나 진짜 피곤해도 내가 사실 스튜디오 가서 방송을 킬까 했었어. 왜냐면은 좀 너무 미안해서. 아, 터졌다. 그래도 적어도 야, 나카야, 너가 그래도 내 하나뿐인 직원인데 나한테 이런 18이라고 욕하는 건 아니지 않냐? 아니, 개조치가? 가족이야. 그거 이뻐게 이런 18개야. 빨리 얘기해, 나카야. 나카야, 오늘 고생 많았다. 와, 팔팔행님! 자카, 역시 팔팔행님! 아, 팔팔행님! 아니, 야, 어제 카톡 드렸거든. 형님, 충성입니다. 진짜 이게 얼마 만이에요, 형님. 아, 지금 카톡하고 이거 나발이고 지금 역시 팔팔행님 들어왔잖아. 충성! 형님, 신화할 때까지 내리지 않겠습니다, 형님. 다르다 반김이 아 기다려봐요. 형님 쉬어할 때까지 절대 내리지 않겠습니다. 나도 안 내려. 와우 이 어설프네. 형님 쉬어해 주십시오. 형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아니요 형님. 형님 아 형님이 저 그 왜 내 방 들어왔냐면 진짜 유명하죠. 신성태님 열혈. 아, 성태. 대박. 어디요? 근데 같은 수유 산다고 저 와주고. 아, 수유. 아, 진짜 저도 수유 가까이 사는데. 안녕하세요. 언니가 수유 가까이 사. 저 수유 가까이 살아요. 형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싫어. 굉장히. 야, 이런다고. 아, 나 진짜 연락드리는 형님 뭐 조만간. 우와. 열혈 지금 방금 들어오신 거예요? 아 진짜 오랜만에 들어오셨어요. 팔팔이 그 형님이 그 유명한 유튜브에서 팔팔이님 이러는 그 팔팔이님이시구나. 불러만 주십시오. 언제 불러만 주십시오 형님. 그렇죠. 나오겠습니다. 미래야 잘가. 잘가래. 팔팔이님 사실 미래를 열혈 떨기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형님이 살짝 밑에 있으셔가지고. 아 진짜. 미래 열혈 떨기. 네, 절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진짜로 한번 연락해주세요. 네, 지금 미래가 열혈 식상이었는 지금 17일까지 떨어졌거든요. 진짜? 열혈 떨어진 프로젝트. 아,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어차피 20일까지는 참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미래 밑으로 다크손이요. 지금 미래 밑으로 혹시 큰 손은 달라? 아이고 우리 파라치 형 우리 파라치 형 어때요? 없어 형님 어때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방송을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쓸데없이 방송 안 할 거야. 운전 중에도 방송 안 할 거야. 컨텐츠에 집중해서 할 테니까 주말 방송 보고 집중 못하게끔 안 할 거예요. 전략적으로 다시 방송을 해서 다시 새로운 방송을 좀 많이 훈련하고 이제 대비를 준비하고 컨텐츠를 들어가야 된다. 쓸데없이 더 심심하다고. 아 진짜. 아 그렇다면 여러분 다 주말 방송으로 지금 채팅창도 쓰지도 않고 어? 나는 채팅창 안 쓸 때가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으면 아 하나씩요. 하나 둘 Happy birthday to you. 짝짝 Happy birthday to you. 와 너무 생일빵하네. 사랑하는 바라시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빵 축하해요. 너 몰랐어. 내가 이게 열을 떨어지기 싫다. 와 열을 사수 잡죠. 들어오세요. 아 이래가 아주 그냥 떨어지기 싫다고. 아주 그냥 진짜 이래 이래 지금 쥐어 짜가지고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쥐어 짜서 한번 쥐어 짜보자 미래. 아주 그냥 꽉 한번 짜보자구나. 이거 알지? 다음 차례가 다이아몬드인가? 폰 두 개씩잖아요. 다이아몬드 나 딸! 다이아몬드 나 딸! 야 딸! 너 보고 있는 거 다 알아. 진짜 너무 치고 있네. 그리고 그... 아니야 순서 아니야. 그저께... 어려 순서 아니야. 누적 개수가 똑같으면 최근에 쓴 사람이 있어.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점점자 처리 기능이 있어요. 팀하 형이요? 팀하 형 저희 열혈 5등이에요.
와! 진짜? 아, 진짜 여기 진짜. 아, 저희 연결을 했는데 이거 잘 프레임 씌우지 마. 프레임을 잘못하네요. 다이안나 딸 사랑한다. 아미 누나 보고 있노? 사랑한다. 빨리 아니야 진짜 난 305으로 봤어. 깜짝이야. 일단 마미 누나 패스고. 패스고. 아, 이 타이밍에 뒤다까지 들어오면 얼마나 행복했지, 진짜. 얼마나 행복했지. 초롱초롱 하시는. 하이쿠. 아빠지, 야, 초롱아, 너 2호일상이 죽겠어. 지금 나한테 약속해놓고 11일째 너. 11일째? 진짜. 입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왜냐면은, 초롱이가 다 큰 손이거든. 갓, 초롱. 갓초롱 갓초롱 갓초롱이 그녀가 없다고 해요? 지겹네요. 저요? 제가 갓초롱이 저라니까 대신 받지 못하는 거 같아요. 그럴 리가 없어. 골리님 내가 얘기해봐. 우리 골리님 마미 누나 마미 누나 없잖아. 내일 출산 받아. 정선 아이고 꾸님 어서와. 이제 어서와요! 울산에 있는 정말. 울산이시구나. 울산은 미인이 많다지? 기분이 그거 맞아요? 검증, 검증 들어가, 검증 들어가. 울산 사람인데. 맞습니까? 검증. 나가시네. 곤란하셨나봐. 곤란하신가 보다. 곤란하셨어. 저방은 잘 터지고 있고, 우리는 배우고 있고. 형, 눈동자 이런 거 흔들리지 마! 집중해! 이 자식아! 집중하라고! 나한테 잘생긴 한 다 게임하지, 이렇게 빨리 보고 싶어. 그대는 떠날 때도 아름다운데. 가발 사람이 없는 일. 동남이 아빠님 어떠세요? 반갑습니다. 맞아, 나 머리.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BJ세요? 난 너 안민이잖아. 나 처음 봐. 이번 주 처음 오신 분 아니야? 기억이 친구들이 와서 생각할게.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미인 아니에요. 맛에 전자여친을 켜두구나. 자, 준하 형님 빨리 이제 오세요. 형님 차례예요. 자, 파트너 형 형 차례니까 빨리 와. 잠깐 일단 하고 가. 아, 딸 진짜 고마워. 3,3,3개 아이고, 아빠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안 거기 왔다 계신 거죠? 부산이 다 나와요. 안 나와요? 이자식이야. 부산이 한번 더 이자식. 너 무슨 방송하지도. 뭐야? 내 방송에서 주먹이 이렇게 화면에 나왔던데. 아, 꿈에서 전무하다 음악하는 아빠가 딱 좋아하는 타이밍이 그게 중요하냐. 오늘 딸이랑 소통하고 싶은데.
그리고 아니 지금 그걸 그 아! 잠깐만요 그게 중요한데 하루 누나 너 오늘 배 풀스 100개 넘을 것 같다 어? 오늘 죽어라고 생각했는데 배 풀스 100개 넘을 것 같다 내 얘긴데? 100개나 받으시는구나 내 얘긴데? 잠깐만 부럽다 지금 100개는 못 받았다 이러고 지금 저런 얘기 들리는데 지금 내 얘긴데? 울어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오빠 많이 죽었다 저는 VOD 광고 수익 한 그 요만큼씩 올라가는 잠시만요 부모님 저도 안 주셨는데 잠깐만요 형님 형님 아 이 방에 쏟는 거는 상관이 없다만 형님 지금 형님 차례인데 아니 옆에 방에는 쏴주셔야지 네 아 앞을 펴자마자 뭐. 아 블링이 형 왔네 파트너 형님 옆에 방에는 쏴주셔야지 브라브라 아니 지금 잠깐만 우리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블링이 형 지금 우리 부모님 전산이가 선택의 다섯 번째로 피플라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지금 팬업은 1비하고 지금 짧은 진행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나머지는 짧은 탈거가 진행이 되겠는데요? 내년에 들어오겠습니다 아니야 3개 나왔어요 3개 내년에 한번 털러 올게요 팬들 한 몇 명 정도 되시나요? 90명? 저기 여기도 월 정보이신가? 재근사 옆으로 떨어져라고? 저보다 많으신 분 아 여기 누구누구 있냐고요? 아 누나 해맑혀준다 보는거지 잠깐만 여기 지금 나담님이랑 여기 이름 다 써놓게 됐어요 지금 홍바 검색하면 두 분 다 하실 거예요 강제에다가 누군가가 블링이랑 기대는 뭐라고 해야지 영웅이 처음으로 하루 온종일 누군가 어떻게 먹고 살아 아둥바둥 하는데 어? 형 우리 형이 아니 지금 나도 지금 나 미국에 있다가 보니까 진짜 맞아 아니 지금 나담님보다 지금 지식회사님은 네. 팬들 한 명도 안 봤어요 아니 저는 괜찮아요 원래 제 방송이 딱 들어오는 사람들만 딱 들어오면 되게 듬직하게 보세요 지식회사님은 지금 아무도 안 해주셔가지고 괜찮아요 다시 보기 나누면 나중에 그거라도 보시면 돼요 트나 형은 나 한 개 주고 여기 가서 지금 놀고 계시고 누나 다이아 누나가 지스테이너님한테 아, 남자가 여자 여자 아 지스테이너님 좀 해줘 지스테이너 아니 괜찮아요 몇 개 줬다고? 나 한 개 주고 몇 개 줬다 이거 누나 형님 누나도 나한테 그러려고? 저기요 일단은 뭐야 진짜 오늘 와는 치킨만두 괜찮아요 그 퀴즈 프로그램 다시 보기 남았으니까 아, 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아, 그 닉네임 보니까 제가 작년쯤에 사무이눔을 실제로 한번 뵌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사무이님 팬이신가? 닉네임만 보면 사무이님 팬 같으신데. 다이아는 나 저기 열혈. 아, 그, 우리 팬들이 진짜 내가 할 때마다. 와 온다 온다 온다
어깨가 밑에야. 아니 다이아나 나 한계서 우리 여자들이 지금 잘못됐어. 아니 뭐 지금 방송 원래 여기 생태계가 이래요. 잘못된 거 아니야? 어, 해바라 기사님. 아, 10개 팬까지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아, 다들 이렇게 또 해주시네. 아, 감사합니다. 아, 전자여친 리미트를 올려놔가지고. 아, 근데 내가. 와, 딸님 100개 팬까지 고마워요. 100개 팬까지 고마워요. 정말로. 100개다. 아, 고마워. 아, 딸 고마워, 아니, 진짜. 가끔씩 그냥 이렇게 가면은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그럴 때 온다, 온다. 재밌게 오히려 넘어가는 거지. 진짜. 대리님 어떻게 다이아몬드. 시간은 됐어. 우리 다이아몬드 보고 이렇게 가셨네요. 오, 쌈부이님도 100개 팬가인. 고마워요. 원이 여기 계셨네. 아, 피리님. 간다, 간다. 팬 200명 가자. 아, 네, 쌈부이 타투노님. 네, 고마워요. 우리 교수님. 아, 열흘 들어오셨어요? 열흘 들어, 여기 열흘 들어가셨어? 아니요, 방금 가입했는데 열흘 됐어. 와. 근데 태현님 진짜 방송 진짜 오래 하셨잖아요. 아, 근데. 작년 수업 만나면서. 아, 교수님도 아, 그쵸. 그때. 저는 사실 저는 그냥 시청자 수 상관없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그러는데 최근에 좀 고민인 거는 이제 원래 기존에 방송하던 장비 약간 마탱이가 가가지고 스포츠 중계를 못 하고 있어요. 네. 아니 생각이고 생각이지. 합성하거나 하면 나는 나도. 상황에서도 아니 나고 나는 이거 내 입으로 솔직히 말하기는 좀 그런데 진짜 나는 옆에 것이 아니야. 세개 쓰고 열을 놓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아까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 300 몇 개가 전부 개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약간 소개해 주신다 그 생각으로 얘기했는데 고고하셨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방방 방송은 방송이 뿐. 사실 방방마 이거 올라가지고 얼마 전에 시청자분들이 알려주고. 아네 고마워요. 오 선희님 또 다섯 개 고마워요. 와 오늘 역시 그래도 이 공식 방송의 힘인 까마귀? 와 나름 어디서 와는 아니야? 보통 아프리카에서 까마귀 말고 늙이 되어있어. 우리 이제 돌아가시는 형들이나 한 번 정도 아무리 피곤해. 아 진짜 죽을 것 같아. 나 아까 너무 힘들었어. 나도 내가 오늘 나 한 개 맞췄어. 아니 저 궁금한 게 우리 언니 우리 아까 누가 진짜 고마워. 진짜 여자 시청자인데 봐. 부러워요. 누나 뭐 해줬어? 뭐 해줬어 정말? 3만원짜리야. 아 진짜? 나 너무 반했던데. 다이아나? 아 나름 안 알고 다이아나. 아 생각이야. 죄송합니다. 오해했어. 어 아직은 안 되고. 소리 진짜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 아주 잠좀 털어봐. 저쪽 가서 저거 해줬잖아. 이제 나도 좀 봐. 해가이만 하지 말래. 자, 서로 상부상조를. 친다.
아 진짜 요즘에 이게 뭐죠? 합방하잖아요. 그러면은 합방하면은 다른 방 가서 방송사도 나한테 안 써준다. 근데 그게 어깨 살려주는 거니까 좋긴 한데. 근데 같이 하는 분들이 역행이셔.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방송 나한테 안 써. 아. 스쿼트 시킨 거랑 근데 여기에서 하는 하기는
아이고, 야, 갓소연이 왔네. 들었어. 갓소연이? 지금 방제가 원래 커피 토크였는데 추가가 됐어요. 리액션 관전. 스쿼트는 빠르게 하면 된다 그랬어. 아, 맞아요. 아, 요 뒤에는 아무도 없구나. 시간이 시간대다. 보는 것 같던데요. 딱 서울 끝에만. 봉사활동 최근에 언제 했었어요? 전 작년에 해가지고 작년에 그 남한산섬 쓰레기 치우고 왔던 싱어 조성모 씨 편에서 네, 맹활약 했던 분이고 그 조성모 씨의 흑역사를 만드신 그분이에요. 2라운드 투 헤븐. 네. 전기 배트 꺼내야 되겠다. 집에 가서. 저는 너무 날씨가 불안해가지고 앉아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앉아있는데 나는 진행을 하니까 거기서 앉아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서있으면 안 되는데 앉아서 하는데 다른 막 DJ분들은 막 일어나가지고 막 스포트하고 하는 게 난 부러운 거야. 그렇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제 열을 낼 수가 있어요. 움직이면 열 나서 나는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막 꼬이고 막 그냥 우리도 스쿼트도 같이 해보고 그랬어. 막 꼬이고 막 굳어가지고 자 문제 있다가 발은 안 나오고. 맞아. 근데 그러면은 또 막 제 왜 또 문제 막 또 저렇게 막 이야 막 또 이렇게 또 치킨 치시는 분이 있고. 나 진짜 너무 당황했어. 그러니까 중간에 막 딱 정전. 카메라 그 빛 받는 거 아마 차이일 수도 있어요. 기종 다르지 않나요? 네, 기종. 아, 저는 엘렉이에요. 이게 갤럭시 S7이어가지고. 네. 신기하다. 갤럭시 카메라하고 차이. 자, 그러면은. 진짜 오늘 천원 갈 때 아니 천원 가는 게. 양쪽 채팅방을 보고 있었어. 그 400번 말고 다른 것도 있었어요? 아, 그거? 파일 왜 봤어요? 있었어요. 어, 언제 봤죠? 혼돈하겠다. 금방 안 오나요? 아, 잠깐만요. 화장실 좀. 사나이는 그거. 아, 근데 그 너무 좀 휘두른 사람 같고 조폭 막 놀라는 거 하나 봐줄게요. 월프까지 가죠. 그때 끝까지 자극 커가지고 막 세차가 딱 이렇게 다 나는 방종했지. 고생했다. 그러면 출발해. 잘했어.
나중에 이런 데 보세요. 아, 너무 좋구나. 네. 어우, 또 고마워요. 주소요? 여기 주소 있죠, 지금. 진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걸로 갈 뻔했어요. 화해 보시고 간다면 아, 제이님 어서오세요. 아까 간담회 오셨어요? 스위트 커피 좀 드세요. 아니 그 전날에 우리 그 인터뷰 방송 8시간 했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것 같아요. 중간에 컨디션이 미쳐가지고 이제 치킨 먹고 그러다 보니까 아 저는 이제 역사 컨텐츠하고 아니면 이제 평소에 토크할 때는 뭐 그냥 사는 얘기, 스포츠 얘기 뭐 이런 얘기들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걸 다 하는데 요즘 제가 좀 장비가 마탱해가 가가지고 스포츠 중계는 못하고 토크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 토크는 이제 준비가 좀 빡세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 가끔 한 번 정도 더 해야 될 때는 한 주에 두 번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고민하긴 했어. 그냥 토크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이제 그런 게 이제 사실 또 이제 유튜브에도 좀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가지고 아 네 스포츠 BJ 메달이 있어요. 그래서 예. 네. 근데 이제 중계는 못하니까 그 자격 유지하려고 계속 그 토크는 하고 있죠. 자격만 지키고 있어요. 그냥 일비로만 있는 것보다는 그게 조금은 이게 그래도 운영자님들이 아 그래도 이분은 어떤 활동을 하는구나 그 정도는 봐주시기 때문에 여기 콩다방은 브금이 되게 고풍스러워. 야 잠깐만 지금 나 보는 앞에서 아 그쵸 네 맞아요. 아, 다 마셨네요. 아, 우리 유엔님 아까 간담회에서 간담회 역시 간담회부터 아까 이제 방송 끄고 운영자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식사하고 그랬거든요. 어, 그때 진짜 오늘 완전 배 터지게 먹어가지고 0칼로리 만들었어요. 커피 마시면 0칼로리 만들어요. 네, 이제 사전 행사 MC였는데 간담회까지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그냥 어떻게 역까지만 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다른 DJ분들이 뭐 그래도 서울까지 태워주셨어요. 덕분에 무사히 지금 서울에 들어와 있어요. 집에는 혼자 갈 수 있으니까. 원래는 집에서 한 뭐 한 빠르면 11시 아니면 보통 한 자정 전후 정도로 이제 좀 토크를 하고 그랬는데 아마 오늘은 아마 집에 가서 쉴 것 같아요. 아, 저 33 87년생이요. 아, 아 그러시구나. 네, 이제 사실 제 나이쯤에 이제 신입 BJ는 별로 없죠. 제 나이 또래에서는 신입은 별로 없고
이제 지금 몇 년 방송한 미생 정도가 저랑 연령대가 비슷한 그런 DJ들 많더라고요. 아, 네, 호빠님도 방송 열심히 잘, 텐션 잘 받고 하시기를 바랄게요. 지금 호빠님하고 모모님 다른 분 잠깐 연락받아서 요 앞에 잠깐 나갔어요. 아, 네, 고마워요. 나는 진짜 나보다 어리신들인 줄 알았어. 막 썸네일이랑 보고 막 인사하면 너무 요정 같은 느낌이셔가지고 어리신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 진짜 깜짝 놀랐어. 아, 이게 재방송 시청자들이요. 좀 이제 좀 몇 분 더 계시긴 한데 과묵해요. 비로그인이거나 과묵한 분들이 좀 있어요. 언니, 우리 BJ분들 이제 이렇게 팽팽 과묵한 분들이 있어서 MC를 맡은 BJ 나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워낙에 약간 그런 심야 시간대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과묵한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틀어놓고 듣다가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듣다가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마 좀 그 시간대에 저 같은 목소리를 들으면 아마 주무시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ASMR 하기엔 좀 그렇고. 아, 정말요? 아니, 사실 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ASMR 채널을 따로 파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건 되려나? 방송은 연차수로는 이제 5년차죠. 연차수로는 5년차고 그 시간으로는 4년 반 됐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감사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처음 2년은 무명이었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방송하다가 무명 탈출하고 그 다음부터 탁구예요. 아, 진짜요? 무명 2년, 탁구 2년 반. 그러게요. 아, 다 이쪽에 들어오셨네. 홍바님 시청자분들. 네, 로스님 다녀하세요. 오, 홍바님이 지금 방송 끄셔가지고 다들 이쪽으로 오셨구나. 아, 네, 그 뭐냐, 나다님은 홍바님 차 타고 저는 모건님 차 타고 왔어요. 어, 뮤엘님 10개 팬카이 고마워요. 네, 저분 BJ이신데. 아, 네. 네, 뮤엘님 고마워요. 어쩌다가 이제 차 두 대가 이제 같은 일행 분이셔가지고 여기 서울까지 같이 왔어요. 얘기해주시니까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처음 하던 거라가지고 진짜 걱정 많았는데.
네, 저희 무사히 서울 왔고요. 네, 오늘 만나서 반가웠었고요. 네. 뭐 또 다음번에 또 뭐 공식 방송 이럴 때 또 만날 기회 있으면 네, 또 그때 만나요. 여기 탈 아프리카급. 옆에 지태님도 지태님 같이 거기요. 같이 MC 맡으셨다. 4개 팬가 있고 고마워요. 와. 아니 나 욕심 부리고 올해 안에 팬 200명 넘어보자. 아 네, 독립그라운드. 네, 오늘 오신 분들이 다 고생 많이 하셨죠. 아 네, 저녁에 그 간담회 그 웨딩홀에서 해가지고 뷔페 식사 먹었어요. 어 그러니까 진짜 1, 2, 3번 수직 걱정을 했어요. 걱정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전공자니까 괜찮은데 다른 분들이 아마 막 그런 막 조소왕 삼견주의 막 이런 거는 솔직히 쉬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초적인 내용이 아니어가지고 아 가게가 막 바빠서 아 그쪽이 가장 아 그래도 거기서 셀카봉 따셨잖아요. 그게 어디야? 맞아, 욕심이 너무 많은데 지금. 셀카봉이 어디에요? 근데 그 진짜 그 무대에 앉아 계신 분들도 거기 이제 막 한 분 한 분 나가시고 나면 바람 엄청 불잖아요. 거기서도 바닥에 앉으면 힘드실 것 같아요. 고마워요. 진짜 BJ분들은 BJ라는 것 자체가 다 이제 존경스러운 분들이야. 진짜 막 그 문제를 계속 틀리시는데도 막 하이텐션 유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도 대단하고. 아, 저도 이 그라운드 프로그램을 처음 해봤어요. 그 독립 그라운드니까. 일단은 저는 언제쯤 데뷔 그라운드 나갈지는 모르겠고요. 아유. 근데 이제 이번에요. 그 보통 골든벨은 제일 마지막까지 1등이 남는 건데 이번이 되게 참신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분들한테 리워드를 주기 위해서 진짜 운영자님들이 그런 아이디어는 되게 좋다. 우리끼리 비밀이었잖아. 이렇게 그런 비밀을 나눈 사이가 지금 더 많아졌고. 아 버스 탔을 때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 말 거시지. 근데 저도 그때 버스 타고 이동하는데 저도 그때부터 살짝 제가 피곤했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 그 잠을 못 자고 첫 차를 타고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잠 못 자고 첫 차 타고 네 그랬다가 이제 다들 이제 다들 진짜 아침에 거기 모이려면 아마 알잖아요. BJ들은 보통 아침에 쉬어야 되는데 아침에 이제 모이면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불편해요? 좌우반전 아 이게 그 저는 글씨가 정방향인 게 오히려 신경이 안 쓰여가지고 글씨요? 아 네 비춰지는 게? 네 아 여기 찍은데 음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또 약속이 있어. 아, 그쵸. 이제 집에 가야죠. 또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들 세워주셔서 감사해요. 어,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운전까지. 지금은 누구? 아, 근데 진짜, 와, 아까. 아, 네, 예수님도 고마워요. 진짜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돼. 진짜 우리 죽을 뻔했어. 어떻게 없었어? 죽으려고 하더라도 편하게 와서 아까 돈 진짜 많이 왔는데 진짜 덕분에 우리 이동을 합시다. 네. 저희도 이제 방송 끄고 아마 오늘 밤은 저도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보통 집에 가서 밤에 방송하는데 네 진짜 한 안성 오산 거기까지는 비가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오늘은 저희는 쉬고 하루 쉬고 내일 와야죠. 하루 쉬고 내일 와야죠. 방송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세세.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저희도 집에 가야 돼가지고 네, 차 시간이 네 이래가지고 이제 방송 마무리 할게요.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고 윤수영이랑 셋이다? 저는 내일 오도록 할게요. 아 근데 현수영한테 자 오늘 오셨던 분들 오늘 BJ분들도 다 현수영한테 내 거 보조물 오늘 진짜 꿀 좀 주세요. 네 그러면 전 물러갈게요. 안녕 형도 진짜 좋아.